대구공항의 지난해 소음도는 평균 88웨클, 대구 심평동 일대는 93웨클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항공소음평가단인 웨클이 90 이상이면 전화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 82웨클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대구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운항 횟수는 2만 3천여 회로 2016년보다 무려 35.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운항 횟수 증가율은 전국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 운항 폭증에다 고소음 군용기 이착륙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환경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시민의 10%인 24만 명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KT공항 소음 피해 배상액만 3,700억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 이상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통합 신공항 이전 작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데다 소음이 큰 군용기까지 함께 이용하는 대구공항인 만큼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